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사고.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나기 직전과 해 차량이 호텔을 막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호텔 주차장을 나온 직후 들어가선 안 되는 일방통행길 쪽으로 그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모습이 이 영상에 담겨있습니다. 사고 당일 밤 9시 25분쯤 웨스틴 조선 호텔 맞은편 일방통행 도로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호텔 주차장 쪽에서 사고 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평범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1, 2초 뒤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한 곳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면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거의 굉음이 들리면서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3차선으로 들어오던 차량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차량 뒤쪽 블랙박스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부터 계속 달립니다. 속도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왼쪽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가드레일이 부딪혀 왼쪽이 붕뜬 차량은 계속 앞으로 달려갔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볼 때 충돌 시에는 100km 넘을 것으로 보고 또 후미등을 볼 적에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인 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 기록 장치 추출 내역과 CCTV 영상 등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에 대해 가능한 빨리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제 번호 010-8178-922로 번호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178-922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내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